임영웅씨 같은 경우에는 거운 자체가 30에서 36. 그 차이에 들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너무 재밌게 저도 시청을 했는데 네. 미스터트롯의 동갑내기 우리 네. 김호중 씨하고 임영웅 씨 네. 이 두 분이 나이대가 같아요. 네. 근데 둘 다 탑세븐에 올랐거든요. 네. 이 두 분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신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두 분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두 분 다 91년생이고요. 네. 김호중 씨는 8월 25일 임영웅 씨는 5월 5일 음력 생일입니다. 아, 이건 두 분 제가 말할게요. 네. 두 분이 공통적인 사주를 보자 하면 둘 다 봤을 때는 일단적으로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주구나 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진득하게 한 것만 파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끼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끼를 네. 갖고 있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두 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구나 라는 공통점을 볼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중 씨도 그렇고 임영웅 씨도 그렇고 조상의 덕을 입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좀 더 많이 덕을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등을 했겠죠? 아,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의 공줄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임영웅 씨 사주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득한 사주 자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다방면으로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노래보다는 대중의 인기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시기는 그리고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 네. 사주 자체 여자의 복이었구나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잘해야 앞으로 더 대성하겠구나 라고 하시거든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거운 자체가 30에서 36 그 사이에 들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임영웅 씨는 그때 여자를 어떤 여자를 좋은 여자를 만나느냐 나쁜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임영웅 씨는 앞으로 사주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씨는 결혼은 엄청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김호중 씨 결혼 사주를 보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은 자체 그렇게 좋은 팔자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은 속에 구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항상 구설이 따르는 사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잊혀졌다가 또다시 나오면 또 구설이 따르고 대중에게 잊혀졌다가 또 나오면 구설이 따르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내 자식이 트로트 가수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사주팔자에 조화살이 많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연예인 팔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팔자를 타고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 연예인 팔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끼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 팔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건데 네. 어떻게 그거를 엄마 아빠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트로트에 대해서 열풍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우리 아이가 끼가 좀 보인다 싶으시면 우측 상담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꿈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미스터 트로트 동갑내기 김호중 씨 그리고 임영웅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